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. 왔다는 경주 황남동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대령원을 지나서 첨성대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경주 구로 쌈밥집이 나옵니다. 찬이 거의 30가지 이상 나오고 메뉴는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. 쌈밥입니다. 1인분에 15,000원입니다. 정말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좋습니다. 오시면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넉넉하게 할 공간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로 쌈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26, 27까지죠. 구로 쌈밥이 가격도 엄청 저렴해. 15,000원 밖에 안 해.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. 야,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? 26가지 구로 쌈밥 한 무 보겠습니다. 밥은 잘 됐나? 된장국에다가 이거는 뭐야? 독특하네. 제육볶음 하고 김치 무국이야. 된장찌개 괜찮아요. 와, 놀래버리겠어. 이렇게 않고 도대체 뭐예요? 비지 계란 전반적으로 괜찮네. 근데 쌈에다가 제육볶음 먹으라는 거고. 엄청 넓어요. 쌈 채소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고추, 마늘까지. 전반적으로 맛이 아주 괜찮고, 특히 된장이 괜찮네. 제육볶음도 괜찮고요. 이거 쌈에 싸서 먹었지. 생선 볼렉인가 여기? 뭐 괜찮네.